안녕하세요. 스트레이키즈 막내 아이엔입니다. 근데 연습할 때 누구나 한 번은 이엔 맞는 날이 있는 것 같아. 많이 막도 살았지. 난 너한테 무슨 존재니? 난 너한테 무슨 존재니, 현진아? 투키즈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, 이거. 이엔이는 땡땡하다. 귀염귀염하다. 착하다. 깜찍하다. 아이엔이는 힘들어도 티내지 않는다. 이게 사실인가요? 아니요? 아니요? 하도 힘들어 하고 난리 핀데 그냥. 그 정도야?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힘들어도 티를 너무 안 내는가 싶어가지고 엄마가 저번에 애가 힘들어도 티를 안 낸다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요즘에는 조금 힘들면은 힘들다고 힘든 티를 조금씩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기분 안 좋게 전하시면 건들지 말라 했다. 아니, 난 그 들은 적 없어. 한 번은 우리가 다 건드린 거. 이엔이 힘들 때 약간 그 표정이었어. 표정이 있어. 그 약간 네, 눈꼬리 내려. 눈은 약간 슬픈데 입은 웃고 있는. 약간 아 뭔지 알아. 맞아. 안 차이려. 약간 3일 굶은 새끼 아기 여우 같아. 그 사막 여우. 사막 여우 새끼? 새끼. 멤버와 단 둘이 있을 때 한번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밥 먹다가 얘기를 하다가 내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. 처음으로. 아니 이엔이는 힘든 거 다 먹었다가 나중에 한번 나중에 약간 단둘이 있으면 얘기 많이 하는데. 맞아. 나 걔랑 밥 먹으면 야, 나 진짜 언제 한번 이엔이 너무 힘들다고 밥 먹는데 막 울었어. 나 곱창 먹으러 갔는데 혼자 곱창 먹어서 꺼이꺼이. 나 집밥에서 울었어. 아, 집밥에서 그냥 직원들. 집밥에서? 그, 물 마시는데 거기 기둥 있잖아, 기둥. 거기서 엄청 울더라고. 와, 나 곱창 먹으러 갔는데, 곱창 먹으러 갔는데, 형, 근데, 으아막 울어. 막. 이엔이가 힘들어서 형들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래갖고, 그냥 단둘이 있을 때 한 명 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밥 먹는데 곱창집에서 밥 먹는데 갑자기 얘가 너무 우는 거야. 그래서 난 곱창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울어갖고 얘기하니까 되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주더라고요. 걔는 힘들면 약간 담아주는 성격이라서 얘기를 잘 못해요. 얘기를 못하지 동갑이 없으니까. 그 티 잘 안 내죠. 티 잘 안 내고. 그래서 잘 안 내네. 그냥 얘는 뭐 힘든 거 있냐 그러면 물어요. 그러니까 진짜 힘들면은 그냥 밥 먹고 있다가 야 뭐 힘드냐 이러면 갑자기 막 울먹거리다가 많이 터져. 터져. 그냥 터져서 그때 나 곱창 먹었을 때 그냥 터졌어 얘가. 얘가 눈물 바다가 돼갖고. 나도 몇 번 들었어. 그런 거 있다고. 이엔이가 힘든 거 있으면 말을 잘 안 한다고. 그래서 방에서 단둘이 누워 있잖아요. 불 끄고. 얘가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야. 그래서 휴대폰을 계속 시끄럽게 틀고 그래. 아직 일어났구나. 얘나 요즘 뭐 힘든 거 없냐? 잘했구나. 그래. 얘는 폰 들고 자고. 얘는 덤벙거리는 성격이다. 아 이거는 네. 하루에 한 번씩 이러죠. 덤벙거리다. 아 이또아란 이또아. 말이 이또아. 이또아. 얘가 엄청 막 엄청 덤벙거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씩 이제 엄청 그 뭐래 일을 저질러. 그래. 약간 이런 것도 저번에 마라탕 먹으러 갔을 때 문 부신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. 문 부셨어? 기억나지? 그때 문을 팍 열더니 문 부서진 거야.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가게 주인 집 저분들 다 와갖고 아 괜찮아요 아 맞아요. 제가 덤벙거리는 성격입니다. 맞습니다. 덤벙거리는 성격 인정합니다. 택배를 시켜놓고 뭘 시켰는지 까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. 이게 뭐지? 하면서 뜯어보고 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. 제가 뭘 시켜놓고 되게 까먹을 때도 되게 많고. 아니 이엔이가 그거 있어. 신나잖아?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막 생기잖아? 그러면 막 그냥 무조건 들어와. 주체를 못 지쳐. 그래갖고 막 이러다 이제 한 대씩 툭 건드려. 형 하면서 건드리고 땡그랑. 그때 연습실 때 나 눈두덩이 파래진 날 그때도 신나고 우리 막 동선 막 하는데 갑자기 으아악 하고 그냥 앞에 안 보고 달려오는 거야. 그냥 이러고 막 달려와. 콘서트에서도 앵콜곡 하는데 걔가 부딪혔잖아. 아 맞아 봤어. 나 그거 봤어. 나 그거 봤어. 나 진짜 너무 아팠는데 그냥 걔 부딪히고 그냥 아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막 그냥 계속 리듬 타는 척했어. 그 너무 웃겼어. 땡
그냥 진짜 그냥 막았어. 아, 짧았어. 아, 진짜 아, 머리 아, 진짜 단단한 것 같아. 맞아. 오. 어떤 약간 항상 이어폰 어디인가 냅두잖아. 아. 물건을 어디다 놔뒀는지 기억을 못해요. 공기팟, 공기팟 블루투스 이어폰. 그거를 한번 선물을 받았어요.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한 두 달 쓰다가 잃어버린 거예요. 아휴 이제 나는 진짜 이 두 달 쓰고 쓰다 잃어버려가지고 되게 큰 상실감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올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샀어요. 그걸 또 잃어버린 거예요. 그 이번에 그 이제 사우디 행사 가서 또 잃어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이제 다시는 안 산다 이래놓고 또 다시 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세 달 이상 쓰고 있어가지고 꽤 오래 쓰고 있습니다. 항상 세 달을 못 넘겼거든요. 뭐 챙겨오라고 할 땐 제일 잘 챙겨와요. 아, 그 맞아. 남들한테 말해주고 그런 건 잘하는데 그래? 확실해? 그때 뭐 너가 이엔이한테 편의점 뭐 사달라 했는데 그래 안 사줘서 너 세상에 드려봤잖아. 그때는 화났지. 나도 얼마 전에 편의점 간다고 그러길래 샌드위치 하나만 사달라 그랬어 전화로. 싫다고 죽어도 싫다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냥 출발하기 5분 전인데 갔어 편의점에. 근데 왜 왔니? 사다 준다고 문자를 보냈대.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거야 문자를.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. 진짜? 우와. 근데 물을 되게 잘 쏜, 액체를 되게 잘 쏘는 것 같아요. 내 가방에 녹차 쏟은 건 기억이 나. 아, 너 가방이었어? 제 가방에 녹차를 그냥 그 샵에서 그 큰 컵에다가 녹차 티백 넣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. 그걸 이렇게 딱 그걸 내 옆에 앉았는데 내 옆에 가방이 있었는데 그 가방 안에 녹차를 다 쏟았어. 기억이 있어. 근데 그 옛날이라 진짜 가물가물해. 데뷔 전이었나? 다 기억하는 것 같은데? 다 기억하는 것 같은데도 지금 안에 담아두고 있는 거 아니야? 향기는 좋겠다, 야. 야 녹차가 그 향기 제거하는데 좋아. 네. 냄새 제거하는데 좋아. 맞아. 냄새 잘했어. 이인이가 또 이렇게 큰 그림 그려준 거 맞아. 네가 가방을 하나 네 가방에서 냄새 났나 보다. 아 그래. 네. 이 또한 다 어? 의미가 있는 거야. 아 거. 맞아 그 흰 가방이었어. 나 그 흰색 가방 있잖아. 알이 그 파란색 알 써 있는 거. 남색인가 알이 파란색. 거기다 쓴 거. 잘 어울려. 근데 이인이한테 고민 상담하면 진짜 잘 들어줘. 난 걔한테 고민 상담 진짜 많이 하거든. 나도 생각보다 이니랑 얘기 깊은 얘기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. 나도 나 깊은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애가 약간 그런 게 있어. 그러니까 뭐든 약간 해결해 주려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담담히 들어주다가 자기 경험도 얘기해 주고 막 그래. 그냥 어른스러워 가끔 보면. 근데 이니가 이러고 잘 해줘. 맞아. 착해. 난 이제 이니 같이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어. 여기 이니는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. 그래도 눈이 좀 쫙 찢어지고 되게 또랑또랑해가 동공이 커가지고 눈은 좀 자신 있거든요. 초반에는 그런 냉한 모습만 보고 막내가 아닌 줄 알았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갭 차이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